역대 스파이더맨 중 최고다. 비주얼이 충격적일 만큼 신선하다. 실험적이고 과감하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감상한 관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저희 구독자분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고요. 덕분에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흥행을 거뒀던 인크레더블스2는 스파이더맨은 어떤 점이 그렇게 달랐을까요? 오늘은 사골국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새롭고 힙한 시리즈로 다시 끌어올린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 실제 이 작품에 참여했던 레이아웃 아티스트 아름씨와의 인터뷰도 담겨있으니 끝까지 감상해주세요. 스토리가 엄청 새로웠냐 하면 또 그렇진 않고, 성장해가는 캐릭터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 간의 관계가 유달리 특이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영화는 뭐니뭐니 해도 완전 새로운 비주얼 랭귀지를 제안했다는 점이 머리를 한 대 꽝 치는 충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소니는 이전부터 비주얼적인 부분에 대한 실험을 어느 정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호텔 트랜슬베니아나 Cloudy with a Chance of Meatball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굉장히 2D스럽게 푸시한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만들어 왔고, 비주얼 스타일 자체도 어찌 보면 약간 중구난방인 것 같은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작품과 스토리가 바뀌어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스타일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디즈니나 픽사와는 좀 달랐죠. 과감하게 비주얼적인 실험을 해오던 분위기, 그리고 스파이더맨이라는 역대급 IP가 만나면서 역대급 비주얼, 아니 단순 비주얼이 아닌 새로운 비주얼 랭귀지, 즉 새로운 연출법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니가 이번에 만들어낸 스타일이 뭐 그리 새롭냐, 그 전에도 디즈니의 페이퍼맨, 피스트, 그리고 장편으로는 블루스카이가 만든 피넛무비 같은 게 있지 않느냐 라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작품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새로웠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손 느낌이라는 게 묘하게도 컴퓨터에서 아무리 자연스러운 툰 쉐이드를 사용해서 라인을 만들어내도 피사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방 손으로 그린 라인이 아니라는 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쉐이더가 아닌 애니메이터가 손으로 자연스럽게 애니메이팅을 할 수 있는 3D 오브젝트 라인을 만들어야 하고, 사람 손이 좀 가야 그 불완전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이 배어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손이 많이 가는, 뭐 한마디로 노가다죠. 그래서 소니는 이번에 라인 드로잉에 무려 머신러닝을 적용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기본 라인 위에 사람이 레퍼런스 드로잉을 보면서 이곳저곳 자연스럽게 고쳐나갔지만, 컴퓨터가 이를 점점 학습하면서 프로젝트 후반부에는 알아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라인이라는 게 코믹북적인 룩을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만, 연출적인 면에서도 기존 3D 애니메이션과 차별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Every Frame a Painting에서 소개한 곤 사토시의 에디팅 스타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Interview, Kon said that he didn't want to direct live action because his editing was actually too fast. For example, Hinks na bahayana. This shot of the bag is only 6 frames. For a comparable moment in live action, that was 10 frames. Or how about this insert of a note? 10 frames. But in live action, 49.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라인 드로잉은 실사 영화에 비해서 같은 정보를 전달할 때 절반 이하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부피를 가지고 있는 표면들이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주름보다 라인 하나를 찍 그어서 만들어낸 주름이 훨씬 선명하고 직관적이라 몇 프레임만 관객들에게 보여줘도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샷의 길이는 대략 이런 순서일 것입니다. 2D 애니메이션이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실사보다는 훨씬 심플리파이된 쉐입을 가지고 있는 3D 애니메이션이 두 번째, 실사 영화가 정보 전달에 가장 많은 프레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파이더맨은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바로 2D와 3D 애니메이션의 중간 정도인 것이죠. 3D지만 라인을 사용해
훨씬 선명하게 표정 그리고 동작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기존 3D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짧은 리듬으로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죠. 이미지의 선명성을 도운 건 라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는 모션 블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캐릭터에는 모션 블러를 사용하지 않았고 배경에도 굉장히 스타일라이즈된 모션 블러를 사용하였습니다. 모션 블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지는 선명해졌지만 이는 단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션 블러라는 것이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를 자연스럽게 블렌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스탑 모션처럼 보일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통 2D 애니메이션이나 엄청 카툰이한 3D 애니메이션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는 스미어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모션 블러가 없어서 생기는 부자연스러움을 해소하였습니다. 포커스의 표현법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웃 포커스가 되는 부분들을 소프트한 이미지로 표현해주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아웃 포커스가 된 부분을 아주 옛날에 3D 안경을 쓰고 보던 영상처럼 붉은색과 초록색이 번져있는 이미지로 표현하였습니다. 라이트 또한 강한 명도 혹은 색상 대비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이펙트도 초당 12프레임으로 만들어져 더욱 2D 애니메이션 같이 선명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도는 모두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을 일단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 하나의 치트키 사용이 더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말풍선과 코믹북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마일스가 고민에 빠져있다는 장면을 말풍선 하나로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에 빠졌다는 상황 하나만 전달하려고 해도 캐릭터의 연기로 전달하려고 하면 훨씬 시간을 많이 써야 하고 샷 연출로 전달하고자 하면 샷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말풍선이 있으니 효율성이야 두말할 필요 없고 이후에는 이펙트의 일부 혹은 내적 고민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툴로도 톡톡히 사용됩니다. 몽타지 장면을 최소한의 시간으로 표현해줄 수 있도록 해준 코믹북 프레임도 스피디한 연출에 한몫하였습니다. 살릴 부분은 살리고 죽일 부분은 과감하게 죽인다. 그림을 그릴 때 많이 듣는 이야기죠.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포함된 부분의 디테일은 살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도적으로 단순화 혹은 생략한다는 것이죠. 기존 3D 애니메이션에 비해 스파이더맨은 이를 훨씬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밤에 저 멀리 다니는 자동차들은 실제 차가 아니라 그냥 작은 점들이 움직이도록 하였고 건물에 비치는 유리창들 그리고 버스 안에 사람들까지 단순화된 그림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빛과 그림자의 중간 톤에 코믹북에서 자주 사용되는 스크린 톤을 사용한다든지 화면 안에서 시선이 가야 할 방향에 방향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빠른 정보 전달과 실험적인 아트웍 스타일을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애니메이팅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순 없겠죠. 화면을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살펴보면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초당 12프레임 그리고 카메라는 전통적인 방식인 초당 24프레임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당 12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 된 캐릭터는 더 2D 애니메이션,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을 주고 너무 자연스럽게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애니메이션보다 심플하면서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카메라가 초당 24프레임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카메라 사이에 불협화음이 걱정되었었는데 이 또한 매우 기발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두 명 이상의 캐릭터가 나오는 경우는 두 캐릭터의 움직임 타이밍을 약간씩 다르게 해서 한 캐릭터가 멈춰있는 프레임에 다른 캐릭터가 움직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초당 12프레임으로 작업되었다는 게 잘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스미어 프레임들도 초당 12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시네마토그래피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과장된 스테이징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된 이 장면을 보면 카메라에서는 정말 멋져 보이는 이 장면들의 건물들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칠링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에서 원하는 느낌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세트를 바꿔가면서 샷 바이 샷으로 찍었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급 궁금해졌습니다. 이 시퀀스 말고 다른 시퀀스에서도 이렇게 세트 치링을 많이 했을까? 이 장면 말고 레어 팀이 특히 실험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일까? 와 같은 질문들이 떠오르면서 말이죠. 그래서 연락해봤습니다. 이 작품에 직접 참여했던 레어 아티스트 아름 씨에게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블루스카이 스튜디오에서 시니어 레어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김마름이라고 합니다. 블루스카이로 최근에 옮겼고요. 오기 전에는 소니 픽처스에서 스파이더맨, 스몰풀 같은 영화도 작업했고 그전에 뭐 애니멀러직, 서드 플로어 같은 회사들에서 레이어 프리뷰를 해왔습니다. 그 스파이더맨의 약간 특화된 그런 카메라 플랜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카메라 플랜이 없었다면 뭐 감독이 주로 자주 하는 말? 아니면 DP가 자주 했던 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스파이더맨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카메라 플랜이 있던 것 같진 않아요. 가장 달랐던 거를 생각을 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그 코믹북을 베이스로 한 영화다 보니까 그 2D 비주얼을 3D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좀 더 깔끔한 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실루엣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에 감독 많이 치중해서 화면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달랐던 부분은 평범한 장면도 좀 다르게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가능한 선에서 좀 아이캐칭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그 법칙을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무너뜨리더라도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샷들을 가지고 오도록 그런 거를 많이 강요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샷 중에서 약간 뭐 예시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나요? 예시가 되는 건데 제가 했던 장면 중에는 나중에 거의 이제 후반 영화 후반부에 가서 마일스랑 또 스파이더맨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벽 같은 데 붙어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거든요. 대화하면서 다들 이제 서로 인사하고 다들 떠나가면서 이제 뭐 마일스가 잘 가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보시면은 거의 대화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항상 보는 이렇게 뭐 오버 더 숄더 샷 여기서 찍고 또 그 다른 캐릭터 반대편에서 찍고 그 다음을 또 넘어갈 때 보면은 뭐 화면이 이렇게 90도 돌아갔다든지 또 그때 보면 또 완전 180도 돌아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화면이 항상 이렇게 돌아가요. 그 장면에서 많이 레퍼런스로 사용했던 게 그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런 장면처럼 약간 스페이스에 있는 것처럼 중력을 무시한 카메라 그 공간 자체가 약간 중력을 좀 무시해도 괜찮은 그렇죠. 공간이기도 했고 스파이더맨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놔도 어색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장면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적용한 게 보는 사람도 훨씬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트링을 과감하게 한 장면들이 많았는지 영화 전반적으로 아니면은 그 장면이나 뭐 특별한 장면들만 그렇게 했었는지 그 장면이 세트링을 많이 한 장면이고요. 일반적인 장면들에서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그 빌딩을 배경으로 찍는 장면들에서 사실 이렇게 빌딩이 있을 수 없는 자리로 약간 좀 빌딩을 옮겨가지고 스트레스도 예쁘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한 장면들은 확실히 그 레이어 부서 자체에게 좀 챌린징했던 시퀀스? 그런 시퀀스가 있잖아. 이거 시퀀스는 한번 끝났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오고 뭐하고 막 계속 고치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시퀀스가 정말 많았어요. 저희가 스토리도 굉장히 많이 바꿨고 또 이제 감독이 여러 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이디어가 많이 바뀌고 해서 그런 장면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유난히 가장 챌린징했던 거는 파이널 배틀 시퀀스였던 것 같아요. 거기는 또 편집하면서 보면서도 아이디어가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스토리보드가 처음에 왔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나온 장면들은 스토리보드하고는 굉장히 다른 장면들도 맞아. 많고 액션 같은 데는 사실은 네. 스토리보드에 완전 많이 기대지 않으니까 사실 그럴 것 같긴 했어. 마지막 부분이 정말 큰 이제 장면이었는데 스토리가 마지막까지 계속 바뀌어가지고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타이트한 시간 안에 가장 이펙트 있게 찍으면서 또 동시에 다양한 감독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또
또 동시에 여러 명의 아티스트가 그 시퀀스에 참여를 하면서 거기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거기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좀 아티스트가 여러 명 뛰어들은 것 같겠네. 네,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잠깐 얘기할 수 있어? 네, 이게 발표된 작품인데 리모나라고 또 어떻게 신기하게 이것도 그래픽 노블을 베이스로 한 작품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디즈니에서 피스트라는 단편 영화 그리고 펄이라는 그 구글에서 만든 단편 영화 이런 거를 이제 감독하신 분을 섭외해와서 리모나를 제작하고 있어요. 분위기는 어때? 인수된 다음에? 분위기는 그 인수되기 전에는 조금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인수되고 나서는 좀 안정성이 된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한 파격적일 정도의 비주얼적인 실험 그리고 그 결과 새로운 비주얼 랭귀지를 만들어낸 걸 생각하면 스파이더맨이 작년 오스카를 수상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드래곤 길들이기, 빅히어로 6, 인크레더블스 2와 같이 조금 더 전통 3D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스타일이 가지는 강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스타일이 더 낫다라는 싸움보다는 지금까지 픽사, 디즈니, 드림웍스를 선두로 이어져 오던 애니메이션 스타일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메이저리그에서 확실히 증명했다는 점이 이 영화의 진정한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성이 큰 화두인 요즘 작품 하나로 3D 애니메이션 업계의 스타일 확장을 이뤄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봐요. 스킴온.